할 때. 여튼 반갑습니다. 이란 용영입니다. 제가 요즘 원신을 조금 했어요. 원신의 요리가 많다 그래갖고 한번 이제 게임 요리 같은 것도 한번 컨텐츠로 진행해 보려고 최근에 요리가 많다는 원신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마침 리월이라고 그 중국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원신에 거기에 있는 요리들을 순차적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보여드릴 거는 탕수화입니다. 여기 탕수어를 보시면은 사실 어설픈 탕수어는 그 볼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탕수어부터 레시피가 보입니다. 뭐 생선을 껍질을 뭐 생선을 발라갖고 튀겨갖고 토마토 소스를 부은 요리라고 나와 있어요. 왜 우리 그 탕수육 소스 중에 케찹 넣은 탕수육 있잖아요. 그걸 베이스로 제 스타일대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대한 원래 농어를 사오려고 그랬는데 민어가 마침 민어가 있어요. 이거 민어도 튀기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토마토가 있고 나머지는 뭐 케찹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생선은 이제 나중에 하고 토마토는 사실 안 넣어도 돼요. 근데 탕수어 사진을 보면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보여요. 우리 건더기 같은 느낌으로 토마토를 썰어서 넣어 줄 겁니다. 뭐 그냥 큼직큼직하게 야채는 다 됐죠? 그리고 민어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죠. 선생님한테 집에서 하실 때는 생선 가게에서 오롯이 해달라 그래요. 새장뜨기 해달라고 됩니다. 새장뜨기 살을 발라줘요. 그럼 됩니다. 옆에 이거 비닐만 제거해주고 비닐 먼저 제거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지느러미 안쪽 부분으로 칼을 넣고 뼈 만날 때까지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리고 살을 흙에 섞고 이쪽 시작하는 데부터 아니구나. 어? 와씨 나 오늘 뭐냐? 칼 너무 잘 갈았는데? 이렇게 잘 들어도 문제긴 하네. 자 대충 이렇게 생선을 보시면 배에 이제 뼈가 다 있어요. 이쪽 배에 뼈 시작하는 부분에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뭘 하냐? 그리고 보면은 칼집이 나 있어요. 생선이 이게 결이 있잖아요. 이 결 반대 방향으로만 썰어주시면 돼요. 배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이렇게 껍질은 안 잘린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 밀가루인데 저는 밀가루 안 쓰고 감자전분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넉넉하게 해주고 살진 사이에 이렇게 다 잘 들어가게 잘 털어줘서 너무 과도한 전분이 안 묻게 요 친구도 마지막에 넣을 거지만 그래도 전분을 다 묻혀줘서 탁탁탁 털어주고 그래야 혹시라도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요리 준비는 사실상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어. 너무 쉬워. 넣을게요. 다음 거 또 한번 또 찍어야겠다. 다음 게 이게 지금 기름이 조금 들어올라서 일단 첫 번째로 건질 거예요. 얘는 두 번째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꽃다발 형태가 나와요. 네, 머리는 좀 바싹 익혀야 돼요. 먹으려면 약한 불에서 15분 이상은 익혀줘야 돼요. 먹으려면
우리 한번 탕수 한번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물 올려주고 생강 넣고 여기에 아까 했던 토마토 넣고 생강 한번 올려준 거에다가 토마토 넣고 볶아줍니다. 토마토는 약간 고명 같은 느낌이니까 너무 빡세게 익히지 말고요. 케찹 한 2큰술 반이나 3큰술 정도 돼요. 이 정도면 한번 익혀주고 신맛을 한번 날려주는데 좀 안 좋은 생신맛인데 그거 날려주고 아까 케찹이랑 동량의 식초를 넣어주고 설탕은 제가 이거 하나에 1큰술 반이라 그랬어요. 1큰술 반 이것도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붉은색 소스가 나오죠. 물 조금만 넣어주고 이 묽은 소스에 전분도 아까 동량으로 넣고 끝. 소스 끝이에요. 먼저 뼈부터 튀겨줄 거예요. 고명으로 올라갈 뼈하고 머리부터 튀겨주고 두 번째 튀김은 170도 정도만 하면 돼요. 겉에 이제 그 올라온 수분만 날려줄 정도로 해줄 거예요. 아 졸라 뜨거. 입 벌려. 오케이. 일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깐만 소스 한 번만 뿌려주고요. 위원 조금만 뿌려줄게요. 그래요. 완성됐습니다. 무슨 맛이겠냐? 생선 튀긴 탕수육 맛이지. 먹어보면 완전 속은 촉촉하게 익었죠? 마지막에 살짝 미원 넣은 게 좀 키포인트긴 하네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제가 원신 요리는 제가 레시피를 따로 저거 해드릴게요. 한번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생선을 튀겨야 돼서 좀 귀찮긴 하지 나머지 저거는 안 어려워 사실상. 일단 탕수화를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굳이 칼집을 안 내도 돼. 그냥 적당히 이제 감자 전분 묻혀갖고 튀기기만 하면은 좀 더 촉촉하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칼집을 내면 젓가락으로 해먹기 겁나 편하다. 그 정도고 대신 이제 소스에 맛소금이나 이제 그런 거 좀 넣어야 돼요. 소스가 강한 소스기 때문에 간을 막 그렇게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선 베이스가 되는 생선 추천. 도미, 농어, 민어, 우럭. 우럭도 괜찮아요. 나름 게임에서 한 요리를 제가 집에서 쓸 수 있는 재료로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박.